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입단한 김민정, 이연규, 주예진, 문정우, 김윤입니다. 지금부터 뚝뚝 새로 왔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끝없는 도전. 꿈을 이루었다. 열심히 하자. 드디어 왔다. 드디어 이제 제 춤을 좀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이젠 사회인. 사회에 나가서 사회 초년생으로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그 단어가 먼저 떠올랐어요. 츤데레 샵 엔돌핀 샵 해피바이러스 샵 긍정짱 샵 수염 샵 말눈광 그리고 샵 반전인 것 같습니다. 샵 감성적 샵 도전적 샵 독립적 딱 맞는 것 같아요. 감성적이고 독립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뽑았어요. 저는 ISFP입니다. ISTJ입니다. ISFJ가 나왔어요. 저는 ENFP입니다. 밖에 나가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약간 엉뚱한 상상 되게 많이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무계획으로 항상 돌아다니고 해서 그렇습니다. ISFJ입니다. 완전 극아이에다가 감성적이고 계획이 있는 편이어서 네, 잘 맞는 것 같아요. 불러야 돼. 그 심장이 bounce bounce 두근 때 들킬까봐 겁나. 사건은 다가 아 오 에 이 정도. 딸디 달고 딸디 달고 딸디 담 밤양갱 밤양갱. 당신의 한숨. 우우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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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헝헝 히트 크락션. 뚜랑내르를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. 턴? 동작을 표현하는 힘입니다. 무대에서 감정 표현하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좀 찾아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무대에서 되게 그 캐릭터로 보이게끔 하는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점은 어떤 캐릭터를 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안 힘든 척 잘해요. 안 힘든 척 잘합니다. 무대 위에서 그래도 엄청 힘든데 웃으면서 끝까지 안 힘든 척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잘 웃는 거? 그냥? 책임감이랑 집념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나의 매력은? 잘 웃는다. 소탈함? 털털하고 네 생각보다 털털한 것 같아요. 볼매? 딱히 이렇게 눈에 띄는 매력은 없는 것 같은데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네긴의 타티아나입니다. 지젤의 알브레이트 역할을 꼭 맡고 싶습니다. 고집쟁이 딸의 콜라스입니다. 저는 지젤에서 지젤 역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가장 점막 공연을 많이 보기도 했고 제가 이 발레단 오디션 볼 때 했었던 작품이 지젤 1막이었거든요. 너무 재밌게
했었고 되게 뜻깊은 작품이어서 그런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입니다. 드라마 발레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음악도 좋고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해서 한번 제가 춤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헤어밴드. 텀블러 꼭 챙기고 다니는 것 같아요. 요즘 많이 더워서. 저는 미니 폼롤러. 저는 에어팟을 꼭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.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해서 어디 이동할 때는 꼭 에어팟을 챙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. 발가락에 끼우는 고무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. 제가 왼쪽 발가락에만 염증이 조금 심하게 항상 있어서 그 고무를 끼지 않으면 클래스 할 때 신는 슈즈 신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없으면 발레를 할 수가 없어서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. 앞으로 저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세요. 화이팅! 열심히 부상 없이 춤춰서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무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올해 입단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겠습니다. 매일매일 매 순간 열심히 하고 즐기면서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무용수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.